이거 보고 얘기하면 되나요? 일단은 저는 나는 솔로를 여기 있는 분들처럼 전문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온 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일단 되게 다들 열심히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제가 촬영했던 시기가 저는 1년 중에 가장 큰 수입을 벌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거의 일하는 시간이랑 일공을 다 준비하면 24시간 중에 한 2시간 이상 잘 수 없는 시기에 이걸 찍으러 거의 일주일을 빼고 나와가지고 전 되게 간절했었던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거 나솔 찍고 되게 감사했던 점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이걸 찍고 DC나 뭐 이런 그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되게 고치려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제가 여기 출연하는 목적 자체가 저는 학원 계약상 학원에서 하는 거 이상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. 유튜브를 해도 안 되고 뭐 인스타 계정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뭘 해도 안 되고 학원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1번 홍보할 목적도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고 두 번째는 저 되게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? 저 태어나서 이렇게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루에 막 수천 개를 들은 것도 처음이라 처음에는 되게 약간 안 믿었어. 내가 뭘 못생겨라고 했는데 이걸 매일 들으니까 못생겼구나. 오케이.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? 근데 이미 방송을 찍어버렸으니까 아 그래 못생겼어. 그건 뭐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죠. 저는 그래도 성형할 생각은 없습니다, 여러분.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출연한 목적 자체가 저는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. 말로는 뭐 이런 데서 남자를 어떻게 만나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가능성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고 그래서 첫째 날 되게 신났어요. 왜냐면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여자 출연자들이 제가 44세인 건 전국민이 다 아니까 저 이제 광화문 걸어다니면 44세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. 낯설 출연진 덕에.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. 근데 일단 이렇게 딱 사이즈 보니까 다 애기들이고 다 어리고 제가 남자들도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구나. 이게 약간 되게 첫날 엄청 현타가 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 둘째 날 나이를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겠지. 한 명은 동갑은 있겠지.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처리 놈! 그 상처리 놈! 저는 관심도 없었던 그 상처리 놈도 저 좋다고 해놓고 둘째 날 나이를 딱 얘기하고 나니까 누님! 야! 누나! 누나! 이분 누나! 막 와! 이러면서 약간 그 댓글들이랑 뭐 유튜버들이 다 분석한 거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의욕이 없어졌어요, 아예. 그래서 그 첫날 찍고 둘째 날부터 제작진분들한테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거의 쌍욕을 하는 느낌으로 화를 엄청 냈고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전기수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. 집에 가고 싶다. 남피디님 불러달라. 막 이런 제가 컴플레인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처럼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가장 많은 그 욕 중에 하나가 왜 정숙은 나이도 제일 많은데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하냐. 영철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 왜 받아만 먹고 불평불만만 말하냐. 이게 제일 많은 욕이었는데 저 엄청 적극적인 인간이거든요. 저는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 다 좋아하면 제 거 다 내어주고 뭐 전 계산 이런 거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최선을 다해요. 누구한테든 내가 좋을 수 있으면. 근데 상황이 불가능했어요 저한테는. 뭐 네가 노력은 해보지 그래. 노력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. 누나 끝. 연상 안 돼요. 대부분 다고. 근데 저는 이 남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남자여도 여자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면 20, 30대도 아니고 40대. 그건 저도 싫거든요. 솔직히 저도 저랑 동갑 이상인 남자들이 막 와 오빠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.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노력을 해도 뭐가 봐서 돼야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고 근데 이제 고맙게도 얘가 지금 영철이가 진심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저도 그 솔로나라에서 영철이가 계속 저한테 오니까 되게 놀랍고 고맙고 의심스러웠어요.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막 엄청 영철님이 와줬어 라고 고마워할 수도 없었고
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계속 의심스러웠고 그걸 방송에 안 된 부분도 꽤 많지만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는 저한테 관심 가져준 남자는 영철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제 감정이 점점 올라가다가 저는 진심으로 선택했고 그 방송 끝나고도 제가 영철을 진짜 혼자만이 짝사랑했죠. 좋아해서 엄청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뭐 일단은 우리의 인연이 남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친한 누나 동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작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나이가 괜찮다는 남자들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출연시켜 주세요. 저 너무 억울해요. 낯설 4개든 5개든 6개든 아니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면 꼭 낯설에 나오지 뭐 무슨 어디 채널이든 뭐든 간에 제 나이가 괜찮다고 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저 좀 출연시켜주세요. 저는 진짜 제가 이 나이 먹고 나온 거 자체가 죄라는 거를 이 방송을 찍고 처음 알았고 왜냐면 저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도 제가 선택하신 제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덕훈님 진짜 동안이에요 제가 저보고 50대 같다고 다 그러는데 제가 첫날 나이 모를 때 이제 정승님이 야 너가 막 이래가지고 전 진짜 저랑 동갑이거나 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너일까? 제가 이렇게 좀 도발할 정도로 오 진짜로? 진짜로 저는 정승님 진짜 어리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제가 언니들 진짜 동안이에요 제가 지금 정승님 두고 한 말이었고요 진짜 동안이시거든요 그렇지 진짜 그런 건 속상 저도 속상하네요 언니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낯설이 엄청 좋은 프로인 것도 알고 여기에 다 나오시길 엄청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한 번쯤 하면 잊지 못할 경험이고 엄청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으나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고 좋은 편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막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웃어? 아니 목이 때문에 이 순간에 그냥 얘기하는 게 다예요 이게 진짜고 근데 제가 말투나 약간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제가 방송을 보니까. 저 약간 한무 닮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. 개그맨 한무 아시죠? 응.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. 응.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실 수도 있게 제가 행동한 건 제가 많이 고쳐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 나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상상하지 못한 댓글들이랑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라고 할 수 있으면 논란이 그 특히 20대 저기서 20대한테 DM이 약 100개씩 오는 것 같아요 자기 20대인데 이런 20대 괜찮냐고 그것도 저는 참 감사한 일이나 감사해야 할지 사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막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살면서 배울 것도 많았고 고칠 거를 누가 이렇게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이잖아요. 너 어떻게 행동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가 괜찮다는 남자들 모아가지고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끝. 정말 다 편집 안 될 것 같은데? 나갈 것 같은데? 두고 볼 거야 제작진들. 두고 봐요 이제 진짜 또 편집해 또.